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병섬에 이상한 친구가 와있어요. 시온이라는 외계인인데 옆에는 블랙홀이 지금 하고 블랙홀이 지금 옆에 있고요. 시온의 정체 굉장히 궁금한데요. 중요한 게 요즘 이병섬에 있는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기 캠핑장 옆에 있는 캠핑샵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오늘 추가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전에 또 다른 건물 두 개가 사라지는 걸 목격을 했어요. 건물이 또 사라진다. 뭐지 이거 무슨 건물이지 이건 또? 갑자기 또 지금 건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건물 사라진다. 지금 건물 두 개가 사라지는 거 보셨죠? 어떤 건물이냐면 바로 여기 무당벌레랑 다양한 음식들을 팔던 바로 농장 상점이 사라졌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는 거는 이 다이아 무당벌레가 갑자기 지금 한정이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음식들은 어떡하지? 잠시만 T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P는 되네요. TP는 가능합니다. 일단 TP는 가능하고요. 희한하네. 근데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나가보면은 이렇게 건물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의 건물이 사라졌는데 장난감 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원래 장난감 샵이 있던 위치인데 장난감 샵도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입양의 종말이 오는 건가요? 일단 여기도 한번 TP를 한번 해볼게요. 장난감 가게도 TP는 됩니다. TP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건물은 지금 여기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이 시온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포스터를 보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 시온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입양섬을 지금 블랙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온은 지금 지구 종말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빵빠라빵빵! 여기는 지금 입양 제작자인 빅띵크의 트위터인데요. 며칠 전부터 블랙홀 관련된 다양한 포스팅을 올렸어요. 빅띵크가 어떤 새로운 공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도 새로운 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의 공간인데요. 그리고 빅띵크가 지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이 지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떡밥들을 지금 트위터에 공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데이트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네요. 이 블랙홀을 타고선 새로운 맵으로 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해외 유튜버인 쿠키커터의 영상인데요. 방금 전에 빅띵크가 트위터에 공개한 그 블랙홀 맵에 지금 이 쿠키커터 유튜버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그 트위터에 있는 맵과 똑같죠? 자줏빛의 강이 있고요. 그리고 화산인가요? 강 밑에는 지금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이거는 뭔가요? 해파리인가? 지금의 입양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도대체 이 입양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확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새벽 0시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에 가득 쌓인 입양하세요 이번 주 업데이트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온 같이 인사하자.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